동글동글해진 감자. 감자를 밥 위에 으깨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자, 오늘은 안경을 바꿔본 비룡인데요, 참 많이 어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예전에 제가 꼈던 안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감자조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감자조림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감자를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정말 좋아하고요.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은 나이 먹어서도 좋아한다는 말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좋아했던 감자두부가 지금도 감자두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감자조림을 어릴 때 어머니가 주시면 그렇게 좋아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감자조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중국 유학생 할 때 감자조림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감자를 사다가 만들어 봤는데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 뭐 식당에서 나오는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요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느꼈죠. 아, 이만한 쉬운 요리가 없구나. 그 감자조림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몇 분만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요리왕비룡에 다 때려놓고 만드는 감자조림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감자조림을 만들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거는, 감자를 썰어주시는데 웬만하면 감자의 크기는 일정하게 한 2cm에서 2.5cm 정도 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는 너무 크게 썰면은 그만큼 더 오래 졸여야 되기 때문에 가스, 시간 모두 낭비겠죠? 우선 감자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미리 까주셔도 되지만, 감자가 물에 잠기게끔 물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 감자가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감자는 보관하실 때 감자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서 보관해 주세요. 자, 이제 썰어 볼게요. 반으로 한번 자르고, 눕힌 상태에서 한번 더 자르고, 한번 자르고, 한번 자르고, 요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자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감자가 한 알에 12알 정도 나오겠죠? 감자의 크기는 먹기 좋은 감자의 크기였고요. 키로수는 2kg, 금액은 2,000원, 100g에 100원. 지금 감자가 또 저렴하니까 감자 여러분 지금 많이 드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비쌉니다. 식용유 하나, 식용유 둘, 그리고 이 호두기름은 제가 건강한 음식, 건강해지고 싶을 때 넣는 호두기름입니다. 호두기름 하나, 물 1리터, 500ml 더, 간장 종이컵 2컵, 올리고당은 숟가락으로 15스푼을 넣어주시는데 종이컵 1컵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2스푼, 설탕 3분의 2컵. 자, 이제는 불을 켜주세요. 우선은 간장물이 끓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끓기 전에 가라앉아 있는 설탕이나 이런 부분들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마늘도 익어서 공중에 떠다니고 있고요. 자, 이렇게 펄펄 끓기 시작하면 이제는 감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감자조림 하실 때는 궁중팬, 깊은 팬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영상 때문에 후라이팬을 쓰는 겁니다. 자, 튀니까 조심해서.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물이 많아야 감자도 익기도 하고 이 감자가 이 양념 수분을 먹으면서 깊은 맛이 배어들겠죠? 이대로 중불에서 끓이면서, 끓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을 줄여서 약불로 천천히 은은하게 졸여주시는 거예요. 감자 조림이니까. 자, 이렇게 팔팔 끓죠? 그러면 바로 불을 약하게 줄여주세요. 자, 현재 15분 경과. 그래도 국물이 많이 졸았죠? 이렇게 몽글몽글해진 감자, 요 정도에서 꺼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또 이 감자를 밥에 슥슥 비벼서 먹어도 정말 맛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 저도 오늘 이 감자조림에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분만 수고하고 팬에 얹혀놓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맛있는 감자조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몽글몽글.
단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감자조림은 좀 달달해야 맛있거든요. 혹시 조금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에서 약간 스르르 하면서 녹는 그 기분 있잖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자는 정말 사랑입니다. 감자조림 끝마무리는 통깨인 거 무조건 아시죠? 통깨를 무조건 뿌려줘야 분위기가 살아요, 감자조림도. 감자가 지금 진짜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지금 그릇에 담은 감자의 양이 총 3개 그릇 정도 나오는데요, 2,000원. 진짜 지금 감자가 많이 저렴하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사도 저렴하니까요, 저보다 더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농수산물 가서 박스로 사세요. 박스로 사면 더 이득이에요. 자, 이제 감자를 이렇게 넣고 으깨서, 감자를 밥 위에 이렇게 으깨주세요. 밥에 딱 으깨서 이거를 밥이랑 딱 해가지고 같이 슥싹슥싹 해서 요렇게 먹어줘야죠. 이 맛이에요. 방금 감자 하나가 좀 많이 짰는데요, 음식을 조금 심심하게 드시는 분들은 제가 감자 2kg에 간장 종이컵 2컵 넣었잖아요. 한 컵 반만 넣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자조림 하시는데 집에 냉장고에 뭐 대파나 뭐 양파 이런 거 있다 남는다 하시면 그런 것도 볶음밥식으로 잘게 다져가지고 같이 넣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비룡이 감자조림 필요하신 분들은 꼭 따라해서 드셔주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감자가 정말 저렴하니까 감자조림이 아니더라도 감자반찬 꼭 해서 드시면 개이득!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비룡!